안녕하세요, 부부랭기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단독샷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육아 토크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육아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요? 인데요. 제 육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으면서 해요? 어떻게 그렇게 화내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때가 정말 많죠. 맨날 웃으면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저도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아기 출산하고 나서 산후우울증처럼 조금 왔었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준이한테 맨날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는지, 육아를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육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는 몸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내 몸이 아프면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특히 저는 어깨랑 허리 쪽이 너무 아파서 수유할 때마다 정말 목 뒤가 뻐근할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준이한테는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법도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부분, 먹지 못해서. 사람이 먹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혼자서 아기를 돌보다 보니까 도대체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혼자 차려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살이 쭉쭉 빠지고 다크서클은 막 내려오는데, 근데 아기는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걸 해결해 줘야 하는데 내 몸이 너무 배고프고 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못 먹으면 괴롭잖아요. 세 번째는 잠을 못 자는 것.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수면이 부족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가뜩이나 출산 후에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해서 조금 날카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으로 잘 극복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힘들었던 부분, 주변의 말. 말을 그렇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모유수유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말 참견하는 거? 나름의 조언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조언들도 고운 소리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이준이를 보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내 몸의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아이한테도 또 전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육아를 하는 게 바른 육아, 바르다기보다는 좀 건강한 육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오늘의 주요 주제, 육아할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나 아니면 남편, 그러니까 엄마 아니면 아빠,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아기가 보는 건 양육자예요. 근데 그 양육자가 화가 나거나 힘들다고 한숨을 푹푹 쉬고 짜증을 내고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아기가 전 이렇게 느낄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일상에 나왔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한숨을 쉬니까 이런 세상은 한숨 쉬는 세상이구나, 막 이렇게 느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컸을 때 나한테 똑같이 한숨을 쉬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렇게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수영장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수영장에서 이제 이준이 수영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모차에 이준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옆에 유모차 공간에 이제 유모차를 흔들어 주면서 이준이를 열심히 재우고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주변을 신경 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이제 밥을 받아서 걸어가는데 길을 제가 막고 있으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 아,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어쨌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기요, 저 비켜주세요, 지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째려보고 있었으니까 뭐 그냥 저만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커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모습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울었어요.
우는 것도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느냐, 육아를 하면서 울 순 없잖아요. 아이 앞에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정말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울면 나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절대로 울지 않고, 어떤 때 울었냐면 혼자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가 자고 있다든지 밤에라든지 그럴 때 방에 가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힘들면 참지 않고. 이거를 처음에는 꾹꾹 눌렀거든요. 아, 밝은 아내, 밝은 엄마 이런 모습만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해서 꾹꾹 눌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지치고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화장실 가서 진짜 펑펑 울고 물 틀어놓고, 그리고 방에 가서 소파를 진짜 입에 우겨놓고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울고 나면 내가 그렇게 왜 울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게 울고 풀어내고 털어내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야 되나요? 아이를 대할 때 조금 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업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는 것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너무 참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그냥 음악 크게 틀어놓고 울던지 아니면 베개 끼고 울던지 좀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 비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주하는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편이잖아요. 이준이랑 대화를 해도 뭐 이준아 이준아 엄마가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짜증도 좀 많이 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컨트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마지막은 근데 남편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 방법인데, 남편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좀 분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조금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좀 올바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하고 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으면서 육아를 하잖아요. 웃으면서 육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힘든 순간이 있거든요. 아, 그것도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더 있어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준이는 이 세상이 처음이야.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게 있지만, 이준이는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달리 방법이 없는 아기다. 나랑은 다른 존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거는 1번하고 지금 말씀드린 4번인 것 같은데, 이제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준이가 잠투정이 정말 심할 때가 있었어요. 눕히면 깨고 눕히면 깨고 잠을 못 자서 진짜 좀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럴 때도 저는 한 번도 이준이 앞에서 한숨을 쉰다거나 표정이 굳는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운다, 이 아이는 이 세상이 처음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래 이따가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준이가 200일이 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준이 앞에서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별거 없는 방법인데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근데 그래도 공유를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원래 뭐 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아,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면서 조금 나도 영향을 받고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이 영상을 키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보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건강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엄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힘내서 내 마인드, 내 감정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예쁜 육아,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육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육아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저희 부부랭기 채널이 날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부부랭기 채널 조금 더 편안하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제가 책임감이 생겨서, 아, 조금 더 잘해야겠다,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해야겠다 막 이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저 또한 되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부부랭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